여러분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경북교육특파원 김지원입니다. 저는 올해 학부모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특파원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열린 발명대회에서 경북을 빛낸 학생들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발명품들을 만들었는지 발명왕들의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보는 시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찾아온 곳은 흥해공업고등학교인데요. 아니, 오늘 체육대회인가 봐요. 운동장이 시끌벅적하네요. 자, 이제 이 학교에 발명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어떤 학생인지 한번 여기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학교에 발명왕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보려고 왔는데 혹시 발명왕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요? 발명왕이 3학년 폴리카예요. 아, 3학년 폴리카에 있어요? 발명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오! 아, 김지민 아니요? 어? 김지민? 네. 몇 학년 학생인가요? 2학년 폴리카일 거예요. 2학년 폴리카? 많은 학생들을 거쳐 드디어 찾았습니다. 흥해공고의 발명왕 두 친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흥해공고 재학 중인 3학년 박성복입니다. 흥해공고 2학년 재학 중인 김지민입니다. 2024년 세계 발명 창의 올림픽에서 사물 인터넷 부문에서 스마트 골프 퍼팅 시스템을 개발해서 금메달과 전체 1%에게 수상되는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2024년 세계 발명 창의 올림픽에서 AI 인공지능 부분 AI 소방방제 로봇으로 금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두 친구 모두 금메달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소감이 어때요? 네, 원래 처음에는 약간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라디오도 나가고 방송도 나가다 보니까 이제 좀 실감이 나고 이제 저희 동아리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메달을 따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5개월간 학업이랑 대회 준비랑 같이 해서 매우 힘들었는데 금메달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정말 매우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어떤 발명품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줄래요? 네, 제가 발명한 발명품은 스마트 골프 퍼팅 시스템이라는 발명품입니다. 일반 골프 퍼팅 교정기와는 달리 여러 센서의 활용으로 이제 사용자가 공을 치면 사용자의 공의 속도와 강도를 측정해주고 공이 어디까지 나갔고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측정해줘서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 어플에 전송을 합니다. 사용자가 치는 공의 속도와 강도, 훈련 양까지 그렇게 실시간 피드백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실력 향상에 도움도 되고 맞춤형 훈련까지 가능합니다. 제 발명품은 AI 소방방제 로봇입니다. 기존 소화기와 다르게 내부에 AI와 센서가 있어서 로봇이 자동적으로 빛과 온도, 가스 등을 감지해서 스스로 화재 지역을 찾아가서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로봇입니다. 지민 학생은 어떻게 해서 이 발명품을 만들게 되었나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산불이나 화재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났고 저희 집 근처 빌라에도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발명 동아리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두 학생 발명품을 실제로 볼 수 있나요? 아쉽게도 지금 제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시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학생들과 함께 동아리 시간, 그다음 교과 수업 시간에 제품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제작과 동시에 특허 출원 등록, 창업 관련된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 발명에 좀 더 특화될 수 있도록 학교에선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육대회 시상에 맞춰서 발명대회 학생들 시상도 같이 진행하는데요. 로봇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시상하는 것을 봤는데요. 수상한 친구들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포항 흥해공고는 학생들의 잠재된 재능을 발굴하여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신광중학교인데요. 이곳에서 또 멋진 발명품을 만든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신광중학교 발명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신광중학교 3학년 김태영입니다. 저는 태영이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발명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상인지 설명해 줄래요? 45회 전국 과학학생 발명 경진대회에서 뱃살 잡고 100살까지 기름 잡는 국자를 개발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와, 대통령상까지 수상했는데 받은 소감이 어때요? 대회를 준비하면서 힘든 점이 많았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보람차고 뿌듯합니다. 아버님, 어렸을 때부터 태용군이 발명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네, 많았습니다. 전자라든가 다양한 제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또 라디오 조립 키트라든가 금속 탐지기 키트 이런 부분들을 좀 사달라고 해서 직접 납땜도 해보고 동작을 시켜보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아, 그럼 그 발명품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발명품이군요. 구멍이 있네요. 이 구멍이 물이 빠지는 구멍입니다. 이 발명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버지가 국물요리를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어머니가 매번 국물요리에 있는 나쁜 기름을 제거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걸 보고 짧은 시간 안에 기름만 완벽 제거할 수 있는 국자를 만들면 맑은 국물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름 잡는 국자를 냄비에 거치시킵니다. 그런 다음 개형 백캡을 닫고 공기가 빠져나가면 밸브를 닫습니다. 기름을 담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국물을 담으면 기름이 정말 거치는 거예요? 네, 기름만 완벽히 제거됩니다. 오, 신기하네요. 기름만 남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름만 완벽 제거된 모습입니다. 와, 기름만 정말 완벽하게 제거가 됐네요. 네. 그럼 앞으로 꿈이나 계획이 있을까요? 창업을 통해서 가정용 국자랑 상업용 국자, 교육용 사이퍼너 원리를 이용한 국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태영 학생의 멋진 그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경북을 빛낸 자랑스러운 발명왕 3인 만나봤는데요. 참신한 아이디어로 더 좋은 세상, 편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이 넓은 세상에서 또 어떤 무궁무진한 발명품들이 탄생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미래를 밝혀줄 우리 학생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